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서결계 안양노사입니다. 지금 권태진 목사님 시무하시는 군포제일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집회, 전광 목사님이 주최하는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권태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다가 또 서로 마음 상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 손해가 갈 거라고. 그리고 문자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전광 목사님이 지금 선을 너무 넘었거든요. 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교계적으로 무리가 생길 여건이 되었거든요. 이전하고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붙여서 놔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명확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합동 측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달을 해드렸고 합동 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자료가 전달이 되기로 했습니다. 성결교단은 이미 연락이 되었고요. 합신교단은 대책위원장이 이미 이단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통합이나 이제 감리교단 쪽으로도 자료가 송출이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 권태진 목사님이 이 전 목사님 연합집회를 거기서 열게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원래 성도들과 전 목사님 집회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오살리에서 뭐 오살리까지 따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유만성 목사님 거기서 뭐 거기서 또 따라가고, 강하시 목사님 거기서 뭐 거기 또 따라가고, 계속 이제 대벌에서 듣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진 목사님하고는 사실은요, 그때 누구죠? 심화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권태진 목사님하고 셋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재미있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도 통화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겠다 싶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결국은 진행을 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권태진 목사님 이 영상들에게 동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저도 이제 권태진 목사님에 대해서 미련을 접을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계속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실수로 공간을 열어 놓으신 거라면은 뭐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요 단순하게 감정 싸움도 아니고요. 세력 싸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세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어떤 자리, 뭐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병찬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된다. 사과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마음이 있다. 성령의 본체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나한테 전광훈 앞에서 쪼개져야 된다. 지정의를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 전광훈이 손가락 하나를 두 개라 그러면은 그거는 두 개다. 말씀에서 어긋나도 멘토인 전광훈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무서운 말, 이거는 반드시 회개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로 한국교회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대통령 병 걸린 대통령 출마자들도 정신 차려야지 말이야. 대통령 병 걸려 떠들고 난리야, 개자식들이 말이야. 대통령 병 걸린 대통령 출마자들도 정신 차려야지 말이야. 대통령 병 걸려 떠들고 난리야, 개자식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놈의 말이야, 뭐, 윤석열 마누라는 뭐?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해, 회개. 회개하란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놈의 말이야, 뭐 윤석열 마누라는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해, 회개. 회개하란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놈의 말이야, 뭐 윤석열 마누라는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해, 회개. 회개하란 말이야. 그 개같은 년들 손 들어오셨죠. 어디라고 금방지게 이 개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가지고 드디어 사랑제를 깨서 바이러스 퍼졌다 이거 하려고 왔지? 개같은 년들은 손 들어오셨죠. 어디라고 금방지게 개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가지고 드디어 사랑제를 깨서 바이러스 퍼졌다 이거 하려고 왔지? 개같은 년들은 손 들어오셨죠. 어디라고 금방지게 개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가지고 드디어 사랑제를 깨서 바이러스 퍼졌다 이거 하려고 왔지? 개같은 년들은 손 들어오셨죠. 어디라고 금방지게 개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가지고 드디어 사랑제를 깨서 바이러스 퍼졌다 이거 하려고 왔지? 개같은 거.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정나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 나 쪼개져. 헛소리 하지 말고. 멘토 앞에 쪼개져.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쪼개지라고. 왜? 쪼갤라고.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하려면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 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질서에 안 맞지 않냐면 질서에. 그 다음에 일파만파 거기서 또 지들끼리 따로 집회하는 사람들. 맞아. 유튜브 내놓고 내 욕 방아들라고 뭐 정강훈 씨 뭐 어쩌고 놀고 있네 이 자식들 말이야. 그래 빨갱이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 우파. 이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아니야 그것들. 무슨 조직이요. 또 병령도 없어. 병령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말이야. 박근혜 탄핵을 이용해가지고 돈 거둘라고 말이야. 어? 돈 많이 거뒀지 몇십억. 그 먹고 떨어지고 집구석에 가만 앉아있어. 이제 더 이상 떨지 말고. 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다고 당신들이 뭐 일해놓은 게 있어? 뭘 해놨어? 나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잖아. 강원 운동 하면서. 나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잖아. 재앙군에 저것들은 다 이미 죽었어. 맞아요. 뭐 안보단체 있잖아. 뭐 육사, 삼사, 회사 다 뻥이야. 질서에 안 맞지 않냐면 질서에. 그 다음에 일파만파 거기서 또 지들끼리 따로 집회하는 사람들. 맞아. 유튜브 내놓고 내 욕 방아들라고 뭐 정강훈 씨 뭐 어쩌고 놀고 있네 이 자식들 말이야. 뭐. 그래 빨갱이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 우파. 이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아니야 그것들. 무슨 조직이요. 또 병령도 없어. 병령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말이야. 박근혜 탄핵을 이용해가지고 돈 거둘라고 말이야. 어?
돈 말고 너 집에 씹어. 그 먹고 떨어지고 집구석에 가만 앉아있어. 더 이상 떨지 말고. 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다고 당신들이 뭐 일해놓은 게 있어? 뭘 해왔어? 나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잖아. 강원운동 하면서. 나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잖아. 재앙군에 적었더는 다 이미 죽었어. 맞아요. 뭐 안보단체 있잖아. 뭐 육사, 삼사, 해사 다 뻥이야. 질서에 안 맞지 않냐면 질서에. 그 다음에 일파만파 거기서 또 지들끼리 따로 집회하는 사람들. 맞아. 유튜브 내놓고 내 욕 박아들라고 뭐 정광훈 씨 뭐 어쩌고 놀고 있네 이 자식들 말이야. 뭐 그래 빨갱이만도 못하다는 거야 이 우파. 이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아니야 그것들. 무슨 조직이요. 또 병력도 없어. 병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말이야. 박근혜 탄핵을 이용해가지고 돈 거둘라고 말이야. 어? 돈 말고 너 집에 씹어. 그 먹고 떨어지고 집구석에 가만 앉아있어. 더 이상 떨지 말고. 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다고 당신들이 뭐 일해놓은 게 있어? 뭘 해왔어? 나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잖아. 강원운동 하면서. 나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잖아. 재앙군에 적었더니 다 이미 죽었어. 맞아요. 뭐 안보단체 있잖아. 뭐 육사, 삼사, 해사 다 뻥이야. 애국운동하는 사람 하면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밀고.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정강훈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밀고.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바로 쪼개지는.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뭘 가지고 멘토를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을 읽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봐도 내 말이 맞아. 유명한 상담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도 내 멘토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다 아닌 걸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멘토라 그러네. 그럼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 읽어봐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멘토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냐. 성경을 니들은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멘토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싹 쪼개져야 돼요.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견해도 없다. 뜻도 없다. 확실해요? 송영선 박사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 뭘 쳐다봐 옆에. 이거지.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 뭘 쳐다봐 옆에. 이거지.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 뭘 쳐다봐 옆에. 이거지.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모자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정나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정나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정나온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온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정나온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온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정나온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온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정나온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나온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나 쪼개져 헛소리하지 말고 멘토 앞에 쪼개지 말고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쪼개지라고. 왜? 쪼갤라고.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하려서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 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나 쪼개져 헛소리하지 말고 멘토 앞에 쪼개지 말고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쪼개지라고. 왜? 쪼갤라고.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하려서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 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 나 쪼개져 헛소리하지 말고 멘토 앞에 쪼개지 말고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쪼개지라고. 왜? 쪼갤라고.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하려서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 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누구 앞에? 멘토 앞에.